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우리들은 학교 텃밭에 각자 식물을 키우고 있다. 내가 텃밭 가꾸기 왕이 되고 말 거야! 텃밭 가꾸기의 왕! 자자 여러분! 2주 후에 텃밭 가꾸기 왕을 뽑도록 하겠어요. 수행평가 성적에도 반영이 되니까 모두 열심히 해주세요. 선생님! 응? 햄스터를 키워도 돼요? 햄스터는 식물이 아니란다. 햄스터를 차별하는 세상이라니 이건 포기할래! 상품은 문화상품권 5장. 어? 어? 좋아! 해바라기를 키우자! 텃밭 왕은 내 거야! 난 어떤 대회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면 더더욱. 아무것도 안 키운 학생은 수행평가 0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쌤! 아 저기 그러니까 아 저 저거 키울게요! 얘들아! 나는 텃밭 가꾸는 게 너무 좋아! 가서 농부가 되기로 했어! 우리 친척하고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우리 잘했을까? 참나, 그깟 배추가 뭐가 좋냐? 그래봤자 김치나 될 텐데. 뭐야 너무해! 지금 내 동생이자 소중한 친구야! 시험 해라. 어차피 내 해바라기가 1등을 할 거니까 힘 빼지들 말라고. 아까도 가봤는데 해바라기 같은 거 없었거든. 해바라기 씨를 심었으니 곧 해바라기가 나오겠지. 저 무슨 자신감이니? 정말 어이가 없네. 뺀돌이가 모르고 지나간 게 있어. 밴돌이가 저지른 실수는 배. 초코볼 해바라기 씨를 심었다는 것. 못 말랐지? 주치야 언니 왔어. 언니가 선물도 사왔다. 식물 영양제 같은 거 사온 거야? 아니, 우리 추추 꽃가운! 야, 너무 예쁘다! 추추는 레몬색이 정말 잘 받는구나! 식물은 햇빛과 물이 제일 중요한데 옷 따위를 왜 입히는 거야? 냠냠아, 얘 좀 어떻게 해봐! 너무 예뻐! 그치, 그치! 냠냠이 너까지 왜 그래? 정신 차려! 옷은 인간이 입는 거야! 쟤 배추일 뿐이라고! 추추한테 머리 핀붙이면 어때? 너무 잘 어울릴 것 이만 같아! 걸란다. 안녕! 배추야 사람이야. 옆에 음식. 어? 너 혹시 내 해바라기 뽑아갔냐?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이상하다. 왜 해바라기가 안 나오지? 나올 리가 있냐? 생각 좀 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취미는 토마토 키우기. 민아는 토마토를 좋아한답니다. 제 토마토의 이름은 추추토예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역시 난 뭘 해도 귀여워. 너무해! 우리 추추 이름을 따라했어! 추추가 아니고 추추토가 된? 아무리 이름을 따라해도 우리 추추만큼 예쁘게 자랄 수는 없을 거야! 우리 배추 다시 들어 죽었던데? 뭐? 추추야! 아, 추추야! 죽으면 안 돼! 추추야 말 좀 해봐!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유를 모르겠죠? 그 이유 너무 잘 알겠는데. 얘들아, 특별 간식이 나왔어. 얼른 와서 먹어. 간식? 간식 먹고 있겠지요? 안 되겠다. 내가 손을 좀 써야겠군.
채소는 햇빛 받고 물 마시고 숨을 쉬어야지. 어, 추추야, 이제 넌 다시 살아날 거야. 어우, 기적이야. 언젠가부터 언니가 자꾸 신경 쓰였어. 살아나서 다행이야. 뭐지 이 따뜻한 감정은? 이럴 수가? 이건 사랑? 나까지 네 사랑의 논리로 만들어버릴 거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배추였구나, 너. 아. 엄마랑 장보고 떡볶이 먹을까? 좋아요. 비온다. 우리 추추! 반지야, 비 맞으면서 어디 가? 추추야! 추추야, 언니가 너 감기 걸리지 말라고 우산 가져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럼 이만 갈게. 떡볶이, 떡볶이. 식물은 비를 맞아야 잘 자는 법이야. 날씨가 왜 이래? 우리 추추! 추추야, 추웠지? 언니가 이불 가져왔어! 우리 추추 따뜻하지? 그럼 내일 또 보자! 이딴 걸 어디다 놔봐! 식물은 숨을 쉬어야 잘 자라는 법이야! 그래, 더 푸르게 싱싱하게 배추게 미소녀로 자라나라, 주추! 반지야! 반지야! 큰일 났어! 주추가 납치됐어! 뭐? 아니, 이게... 안 돼, 주추야! 어디 간 거야? 이제 주추가 가는 거야? 우리는 주추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포기하기 일로 납치범을 찾자. 추추는 배돌이가 식당으로 가져갔어. 진지하게 좀 말하지. 배돌이는 대체 왜 그런 거야? 글쎄, 김장을 하려고 그러나. 안 돼! 우린 추추 김장용 배추가 아니야. 알바용 배추라고! 배돌이는 텃바닥이 되어 문화상품권을 타고 싶어 했잖아. 이런, 빨리 가자. 추추가 위험해. 눈부시지? 내 해바라기는 아직 세상 빛을 못 봤지만 넌 볼 수 있겠지? 어떠냐, 추추 눈부셔? 그만두지 못해! 으악!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텃바닥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맞아! 아니야! 난 얘가 더 잘 자라게 하려고 그랬을 뿐이야! 그 말을 우리 보고들하고 지금? 아니야, 진짜야! 믿어줘! 우리 바라기는 땅속에서 아직 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당히 자라고 있는 저 배추가, 추추가! 처음엔 굉장히 미웠어. 하지만 이상하게 난 추추에게 끌리기 시작했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어딜 가든 추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나도 인정. 이 배추는 보통 배추가 아니야. 추추는 치명적 매력을 지닌 배추거든. 요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많았잖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잘 자랄 수 없대. 그래서 인공조명을 뿌려준 거야. 그럼 왜 납치를? 전기선을 마땅히 꽂을 곳이 없어서 식당에는 있지 않을까 해서 데려온 거야. 그 마음 잘 알았다, 주임쌤! 밖에서 다 들었다. 배추에 빛을 주려 했다고? 인공조명으로 햇빛 효과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더 강한 빛이 있어야 돼. 어쨌든 노력은 인정해주마. 와, 그럼 문화상품권 5장을 저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텃밭왕한테 줘야지. 치! 자, 이제부터 텃밭 깍두기 왕을 뽑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곱단 선생님과 최스퍼 선생님, 그리고 제 점수를 합산하여 공정하게 텃밭 깍두기 왕을 뽑기로 하겠어요. 와, 그러고 보니 추추의 매력에 빠져서 내 고구마를 돌보지 못했어. 어라, 싱싱하네. 걱정 마, 내가 매일 물 줬어. 고마워. 냠이냠이 짱. 나빠.
망했어. 이런들어 딸이, 저런들어 딸이, 울자의 파두개가 얽혀진들어 딸이. 돌리가 10cm인 토마토의 단면 넓이는 얼마가 될까? 그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뭐 몰라요. 갑자기 수학 문제를 내요. 전 수학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역시 스트레스인 토마토가 최고지. 내 토마토. 실격. 동물을 체면한다니 너무해요, 짐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제 텃바당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의 텃바당은 너는 실격생입니다. 내가? 축하해. 어서 오십시오, 신학생. 변형 신학생은 엄청나게 큰 고구마를 키워냈으며 손색이 없을 정도로 통통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흥심 학생은 승부의 배추까지도 관리해주며 텃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에 최고의 텃밭 가꾸기 왕으로 선정해 이상을 수여합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채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자랐으니 맛있게 먹어야죠. 비록 나의 추추와 응심의 왕고구마는 뱃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만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채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요즘 나는 엄마 때문에 조금 걱정이다. 왜냐하면 엄마가 병에 걸리셨기 때문이다. 엄마의 건망증. 어구어구 잘한다. 아이 예뻐라. 호영아, 오늘은 학원 안 갔어? 주말엔 보충 수업 있을 때만 가. 그래, 잘됐다. 그럼 우리 집 올래? 어제 아빠가 엄청나게 맛있는 복숭아 푸딩을 사오셨거든. 좋아.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랄걸. 엄마, 나 호용이랑 같이 아빠가 사온 푸딩 먹어도 되지? 그럼, 냉장실 위쪽에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 응, 엄마. 여기 있다. 근데 푸딩 옆에 저건 뭐지? 저것은 휴대폰이네. 우리 엄마 건데 이게 왜? 아차! 엄마! 냉장고에 엄마 휴대폰이 있어! 혹시 휴대폰이 열받아서 시키는 거야? 그럴 리가! 그리고 엄마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봐, 여기! 엄마! 그건 계산기잖아! 뭐? 어머, 내가 왜 이걸! 호영아, 어떡하지? 요새 엄마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 너무 걱정 마. 우리 엄마도 가끔 그러시는걸?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가끔 정도가 아니라. 그래, 그 집 간장게장 진짜 맛있더라. 뭐? 희선이네 딸이 영어 스피킹 대회에서 1등 했다고? 반지도 희선이네 딸 다니는 영어 학원에 보내볼까? 이게 무슨 냄새지? 네 집에서 갈비찜을 태우나? 갈비찜! 아이고, 우리 집 갈비찜이네. 큰맘 먹고 한 한우 갈비찜인데 아까워서 어째. 엄마 또 태운 거야? 그게 친구랑 전화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그만. 당신 건망증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지난번엔 찌개도 다 태우더니. 맞아! 오늘은 물통 대신 단지 우유병을 싸줬어! 빨래하는 걸 깜빡해서 어제 신은 양말을 오늘도 또 신고 갔잖아. 발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어머나! 우리 뽀삐 밥 주는 걸 깜빡했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쳐보는 게! 이게 왜 그런 건데? 나
나도 젊었을 땐 아니랬다고. 다 애들 낳고 키우느라 고생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정도 건망증은 주원을 대부분 잃거든. 그래. 그런데도 엄마는 절대 심각한 게 아니라고 고칠 생각을 안 해. 혹시 우리 엄마 자기가 깜빡한다는 걸 깜빡하는 건 아닐까? 설마. 근데 반지야, 아까 푸딩 준다고. 응? 엄마 때문에 깜빡했다. 반지야, 엄마 마트 갔다 올게. 아, 엄마. 호영아,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저녁 먹고 가. 네, 다녀오세요. 엄마, 지갑 챙겼어? 그럼! 휴대폰은? 여기 있거든. 엄마의 뭘로 보고 간다. 왠지 불안한데. 오늘은 뭘 살까? 어머, 사과가 엄청 싸네. 사과 한 봉지 사고, 요새 반찬도 자주 태우고 호영이도 왔으니까 오늘은 좀 푸짐하게 차려야지. 닭백숙? 해물탕? 이 맛있는 냄새 뭐지? 설설 떡갈비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습니다. 떡갈비? 맛있겠다.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육즙이 쫙 나오는 게 아주 환상이에요. 어머, 진짜 맛있다. 거기다가 원 플러스 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한 모금 더 사시면 한 봉지 더 드릴게요. 정말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싸, 떡갈비 득템. 요새 건망증 때문에 기분이 좀 울적했는데 마트에 오니 기분이 좋아지네. 생선도 사고 우유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근데 엄만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게, 벌써 5시가 다 돼가는데. 벌기래 벌기래. 또 뭔가 깜빡한 건 아니겠지? 설마 집에 오는 길을 깜빡? 설마. 그건 좀 심했지? 아무튼 엄마 건망증 때문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다. 이제 계산하러 가볼까나? 근데 왜 뭔가 잊은 듯한 느낌이 들지? 계란, 우유, 파, 두부, 살 것도 다 샀고 휴대폰이랑 지갑도 있는데. 아! 맞다! 단지! 단지가 없어졌다! 아! 단지가 없어졌다고! 알았어, 일단 안내 데스크에 가서 방송부터 하고 잘 찾아봐. 우리도 빨리 갈게! 거봐! 불길하다고 했잖아! 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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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야 어딨니? 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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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단지야! 단지야! 이게 내 건망증 때문이야! 친구들이 말할 때 진짜 고쳤어야 했는데! 저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네, 고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천천히. 네, 애를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는 작은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급단지. 네? 딸을 잃어버렸다고요. 빨리 방송 좀 해주세요. 그럼 등 뒤에 여자애는 누군가요? 네? 등 뒤에 여자애라뇨? 단지가 왜 여기에? 왜 그래, 단지야? 앉아있기 싫어? 맞다, 아까 칭얼거려서 업었었지. 이제 죄송해요. 여보! 단지는? 단지야! 엄마, 단지 찾은 거야? 어디서 찾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등에 업은 걸 깜빡하고. 아우, 이런 몹쓸 건망증. 그래도 단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행이잖아요. 맞아. 그래, 여보, 당신 많이 놀랐을 텐데 단지 이리 줘. 아이고,
우리 단지도 많이 놀랐지. 언니가 집에 가서 말 열 번 태워줄게. 엄마 이게 다 뭐야? 열이 태우지 않게 타이머 맞춰놓은 거야. 이건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거고. 웬일이야? 건망증 심각한 거 아니라고 고칠 생각 안 하더니. 오늘 마트에서 단지 잃어버린 줄 알고 내 건망증의 심각성을 깨달았어. 이제부터 열심히 고쳐볼 거야. 다행이다. 그래 엄마,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엄마 엄마, 여기 메모지. 뭐가 이렇게 많아? 그동안 내가 사모았던 거야. 역시 다 쓸모가 있다니까. 엄마야! 엄마! 은행 갈 시간인 거 알지? 이게 뭐지? 반지가 붙여놨나? 그래, 반지는 이렇게 도와주는데 건망증 따위 고치고 말겠어! 요샌 발냄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군. 반지! 오늘은 물통 제대로 쌓았네. 맞아, 지난번엔 단지 우유병 싸우더니. 엄마가 건망증 고치려고 노력하고 계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본 시험지를 나눠주겠어요. 자, 망했다!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갈까? 반지야, 넌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기분이 나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수학 시험지 받았잖아. 걱정 안 돼. 안 돼. 반지가 설마 성적 오른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왜 그래? 난 지난번보다 점수가 떨어져서 걱정인데. 우리 엄마의 시험지 받는 날 기억 못하거든. 그니까 괜찮아. 와, 반지 짱 부럽다. 다녀왔습니다. 반지, 오늘 엄마한테 뭐 보여줄 거 없어? 내 예쁜 얼굴? 오늘 지난번 수학 시험 본 거 점수 나오는 날이잖아. 엄마가 그걸 어떻게? 엄마 요새 건망증 고치고 있는 거 몰라? 까먹을까 봐 저렇게? 어서 내놔. 엄마, 그게 저기. 35점? 어떻게 반도 못 맞을 수가 있어? 아잉,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 맨날 다음부터 안 되겠어. 오늘부터는 엄마가 옆에서 꼭꼭 지켜볼 거야. 공부할 땐 휴대폰 신경 끄고. 안 돼, 엄청 중요한 똑똑이란 말이야. 연예인 얘기가 무슨. 다음 시험은 일주일 뒤 맞지?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엄마가 건망증을 고친 게 꼭 기뻐할 일은 아니었다. 가끔은 엄마의 건망증이 좋을 때도 있었는데.